돈 쓰는 거. 아. 특히 식당에서, 전 식당에서 엄마한테 진짜 많이 싸우거든요. 왜 이렇게 싸워? 몰라, 그냥 싸워, 계속. 그냥 쓰고 그런 부분도 괜찮으세요? 소비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비싸더라도 좀 오래 있을 수 있는 거. 나는 일단 가격이 착해야 돼요. 아, 다르다. 그렇지. 벌써 다르다. 그래서 수박을 어느 날 나 집에 들어가 그랬더니 송이가 엄마 수박 먹고 싶어 그래서 그래 사, 들어갈 때 사갈게 그랬는데 슈퍼에 갔는데 그게 32,000원인가 붙은 거예요. 갑자기 너무 더블이 떴네. 그래서 엄마 수박이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끝물이라 이제 그게 남은 수박이라 가격이 그렇게 뛰었대요. 그래서 아 그럼 당연히 못 사죠. 딴 과일 사갔지. 좀 세일하는 거 싼 거 사갖고 들어갔는데 세일하는 딴 과일 샀어. 그러고서는 내놨더니 갑자기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. 난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. 너무 무슨 과일 사가셨는데요? 그때 딴 거 샀어요. 그때 뭐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. 토마토, 뭐 참외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. 수박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, 그러니까 그 35,000원짜리도 안 되는 그런 감정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아니 아무리 지금도 비싸도 울컥 하시네, 지금. 아무리 비싸도 그게 100만 원을 해 아니면 200만 원을 해. 그 정도까지는 내가 엄마한테 부탁할 수 있지 않나? 근데 이것도 안 되나? 약간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싸우기 싫어서 휙 그냥 들어갔어요. 그러네. 종이 다른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싸웠어요. 제가 좀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했었고 중학교 2학년, 3학년 때쯤 가서 대학교 때 돌아왔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사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혼자 타지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 엄마랑 싸울 것보다는 애틋함이 더 많았어요. 보고 싶고 그랬겠네요. 만나면 너무 좋고 그랬는데 20 이제 후반부터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아주 지옥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막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누군가가 있는 게 힘든 거예요. 혼자 같이 살고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누군가가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엄마랑 그때 저는 좀 사춘기에 남들이 다 엄마랑 같이 살면서 겪어야 될 거를 그때 좀 나중에. 늦깎이에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때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거든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둘이 정말 고생도 하고 사실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 우리 한번 부딪혀보자. 도망가지 말고 치열하게 한번 싸우더라도 한번 끝장을 보자. 끝장을 보자. 사실 예전에 엄마랑 이제 같이 안 살 때 유학 가서 오래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송이 씨가 마음속에 그냥 그리는 엄마를 본인의 주관적인 어떠한 이미지에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. 왜냐하면 그거는 현실에서 같이 살았던 데이터가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두 분의 그 문장 완성 검사를 제가 이렇게 한번 훑어봤는데요. 네.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전에는 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시절에는 지금과는 좀 많이 달랐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. 보면 문장 완성 검사에서요. 따님 송이 씨가 뭐라고 쓰셨냐면 나의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엄마가 되어주길 기다렸어. 이렇게 쓴 게 있었고요. 또 우리 어머님 선생님은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으려면 내 딸에게 사랑받고 싶다. 이렇게 쓰셨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지금과는 조금 또 다른 국면에 두 분의 어떤 삶이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어느 날 이렇게 뭔가 TV를 둘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엄마가 송아, 엄마가 너무 미안해 이렇게
그냥 뭐 미안해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리모컨 돌리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한 두 시간을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. 엄마한테 물어봤어요. 왜 미안하다고 얘기 안 했어? 나한테 안 미안했어?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 그거를 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니 그 아픈 걸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미안해라는 말을 제가 늘 듣고 싶었었나 봐요. 제일 미안한 건 엄마 노릇 못했던 거, 내가 너무 애였던 거. 내가 송이한테 정말 좋은 가정을 못 보여줬어요. 죄인이었어요. 어우, 난 최고의 죄인이라고 생각해요. 엄마랑 남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없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경험들이. 그래서 오래 살아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 때 엄마랑 같이 살았었고요. 아빠 집에 넘어가서 초등학교 때까지 있었고요. 초등학교 좀 고학년 때 다시 와서 중학교 때까지 있다가 유학을 갔어요. 그런 막 이런 혼란의 시기를 겪고 나니 뭐가 별로 딱히 중요하다거나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. 그때가 좀 저한테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네. 언니 지금 너무 너무 잘 지내시잖아요.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미안해 한마디가 너무 듣고 싶었다라는 그 얘기에 그리고 듣고 나서 펑펑 두 시간 울었다는 거 보면 뭔가 되게 진짜 송이 씨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게 되게 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우리 선생님은 이 따님의 마음 안에 그런 아픔과 상처가 좀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셨네요. 알아요. 네. 정말 첫 결혼을 너무나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결혼이 그렇게 중대한 건지 몰랐어요. 그냥 혼자 문암동료로 살다가 엄마 아버지 편하게 그렇게 사시는 거 보고 그냥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 거구나 했는데 나는 준비도 안 된 결혼을 했고 준비도 안 된 엄마가 됐고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버겁더라고요.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단 모르겠고 근데 이혼하게 됐잖아요. 송이한테 전 단란한 가정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점이 아직도 미안해요.